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오듯 문득 궁금해집니다. 월드비전이 모든 사업을 마치고 마을을 떠나도 모두 괜찮은 걸까요? 여기 우리의 후원을 마중물 삼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후원아동의 가정에 젖소를 제공하면 우유를 팔아 수입을 올릴 수 있어 가정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는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배설물을 발효시켜 기체를 포집하면 꽤 훌륭한 바이오 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집안에 불을 켜고 도시가스가 없어도 가스레인지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원아동이 성장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원이 끝난 아동이나 일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은 직업교육센터를 통해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미용기술도 인기입니다. 6개월 교육을 받고 나면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죠. To expand this salon and open up some outlets.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마을의 주인이라는 마인드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월드비전에서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자조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조 모임은 각 마을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농업 기술을 배우거나 공유하면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모임도 있고, 이곳처럼 상업 마을을 모델로 한 곳에서는 마을의 극빈층 여성들이 직접 작은 청과물 상점을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처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젖소를 지원받고 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이후 우유의 생산성이 높아지자 600리터의 우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신선한 우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회원들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도 제공하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현금 전달이 아닌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민들이 자립하게 되면 월드비전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마을로 향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된 부모님과 주민들이 대답합니다.